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전일 도치를 만들었습니다.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전전일 1.7% 가까이 낙폭 컸는데 도치로 마감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추가로 낙폭 크게 나오는 것이 더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인데 전일 그래도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0.07 하락이긴 합니다만 21선에 지지 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아래 윗골이 단 도치 모양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1.26% 하락했습니다만 20일이 밑에 받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폭의 하락을 일단 멈추는 도치 모양이 나왔다. 도치란 것은 변곡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밑으로 추가 하락도 가능한 모습이고 반등 시도도 나올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하던 것 일단 멈춰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독일도 마이너스 0.15% 하락입니다. 자, 전일 아시아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장단금리 간의 역전현상 3개월물 밑으로 10년물이 금리가 떨어지는 역전현상 때문에 리세션 경기 침체되지 않느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상당히 낙폭 컸기 때문에 중국도 마이너스 1.97%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3%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2% 가까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저께. 그래서 상당히 미국 금리 국채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전일 상당히 흔들림 컸던 하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뉴스 간단하게 두 개 정도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큰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미국에서 뮬러 특검,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2016년 당시에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최종 수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은 호재로 작동한 것 같고요. 트럼프의 족쇄를 풀어준 결과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성사 등 긴급한 시장 문제에 좀 더 초점 맞출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북미 간에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다시 개성 남북 연락 사무소에 직원을 다시 투입하는 등 화해의 초진도 보이고 있으니까 북미 관계도 조금 더 호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언급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약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럽권에서는 브렉시트 죄송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 마이너스를 시현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상황 빠르게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크게 추가 낙폭 키우면서 1%대 이상 이런 큰 낙폭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여타 나라보다 강하게 반등했고 미국이 고점 부위에서 한번 조정받을 권역인데 그 금리 장단 금리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하나의 좀 빌미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60일과 120일권까지만 빠져서 반등해도 무리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피보나치의 그 조정권대 설명도 말씀드리면서 못 들은 분 계신다면 여기 권역이 38.2% 조정권역이거든요. 여기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조정받는 정도인데 무심코 던진 돌에 뭐 개구리는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참, 그 상황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나타낼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나타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정우님, 힐링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플러스권 마감을 했습니다. 0.22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430계약 매수하면서 장 마감했고 콜옵션, 풋옵션 10%씩 등락 정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빠르게 또 박스권 상단 부위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 환율도 좀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일 경우에는 60일과 120일, 60일은 좀 훼손하는 듯한 모습인데 좀 크게 한번 놔둬볼까요? 그죠?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120일 권역인 2135,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 그죠? 했던 2120 정도 라인, 여기는 반드시 좀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상승 추세, 하단인데 이것을 일단은 깼거든요? 그렇다면 재빠른 반등이 좀 나와줘야만 이것이 다시 한번 더 슈팅에 의해서 밑에 좀 깨졌다고 본다면 재빠른 반등이 나와서 빨리 추세 안으로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니 위에 5일선과 21일선 일봉에 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코스닥은 여기 저점 부위까지 내려왔습니다. 726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밑에 718 그리고 여기 712 권역인 60일 121선의 지지는 반드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체크리스트다. 체크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 개장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일 마감 시황에서도 체크해 봤습니다만, 포트폴리오, 한번 더 지금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과 HLB가 주력이거든요.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일 기관이 매수세가 좀 있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많이 하고 그죠? 현대중공업도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LPG 선박 LNG 선박 수주를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이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함으로 해서 그런 뉴스들 때문입니까? 어저께 낙폭 좀 컸어요. 7% 가까이 하락했고 IT 전기전자 낙폭 심했고, 그동안 좀잘 올랐던,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 주가 출렁출렁했고, 전일 뭐, 수소차, 남북경협 정도 빼고는 다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오늘 좀, 이거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을 안 던진 이유가 있거든요. 순환매 한번 들어올 타이밍 됐다 판단한 겁니다. 휴젤 이거 뭐 진짜입니까? 봅시다. 바로 위에 한칸 위에 있으니까 이거 별로 그죠?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부터 챙겨봅니다. 그렇다면 건설주 원형 바닥에 가깝게 바닥을 그리고 있고, 이제 북미관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국면이라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저항인 52,500원 정도 권인 21선을 강하게 만약에 돌파한다면 55,000원까지는 노려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 손실폭 좀 많이 하는 것이겠죠. HLB 생명과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폭 좀 있는데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 약간 매수세 들어왔어요. 오늘 바이오주 괜찮을 것처럼 보이니까 같이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주주 총회 날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모레퍼스픽 외국인 관심 있어요. 지지 권역인데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나케미칼 여기를 좀안 깼었으면 좋았는데, 그죠?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시좀 강하게 반등했으면 좋겠다. 자, 오뚜기도 기관 외국인 관심 있고요. CJENM 스트레이드로 좀 빠졌는데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시도 넣을 때 같이 반등 넣으면 적당히 뭐 들어갈 수 있는 권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재 조금 하락 예상,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관련은 반반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수세 유입 오늘 될것 같고요. 조선은 뭐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철강 약세,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남북 경협 수소차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돌려보죠. 자, 관심 종목군부터 먼저 빠르게 돌려보면요. 삼성전자 고점에서 잘 던지고 나왔죠. 지금 아직까지 청산 못한 분이 한분 계신데, 일단은 시장 안정될 때까지 조금 더 한번 들고 와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 돌파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NC소프트 관심 가지자는 이유에 떴습니다. 일단 눌림목 주면 46만 원권 정도에는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죠. 바이로메드, 자, 이제 이거 돌파된 고점 부위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온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LG생활건강, 야, 위에서 내려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관심 있어요. 신세계 조금 더 눌림목 주고 하면 관심 있고요. 지금 꼭대기 부위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요. 고려아연도 좀 눌려주면 관심 있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면세점 관련, 화장품 관련 주가 주도주입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하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도주로 말씀하기는 좀 그래요. 말씀드리기에는 먼저 강한 상승이 있었고 조정권에서 좀 반등 나오는 정도지, 지금 뭐 끝내준다 이거 보십시오. 추세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끝내준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워낙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테마 위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5G도 들어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도 들어왔다가 하는데, 5G도 마찬가지입니다. 5G도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옷 건드리면 안 돼요.
괜찮은 종목들 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 매수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바이오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빨간불로 마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빨간불 켜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반등 나와줘야 돼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시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상당히 오늘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안으로 빠르게 양봉 시연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플러스권이네요. 다우존스 0.11 상승, 나스닥 0.15 상승이니까 일단 현재 해외 선물도 긁어적 그릴 게 없습니다. 양호입니다, 현재. 자, 장 시작했습니다. 일단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11 상승, 코스닥 0.49 상승. 야, 일단 다행이에요. 자, 일단 현대건설 0.39 상승 출발, HLB 0.61 상승 출발, 아모레퍼시픽 1.60 상승 출발, 오뚜기 0.66 하락 출발, CJ&M 0.23 상승 출발, 하나케미칼 보합 출발. 일단 전체 전광판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벌겁습니다. 일단 양호한 출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저께 하루 큰 난리를 치고요, 대번 일단 플러스 전환하는 상황, 일단 다행이에요. 닥터케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가까이 이틀 동안 샀는데 그거 다 박살낸다고?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들께 날려드렸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 마치고 나왔던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어찌할 바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어저께 던지자고 이야기 안 했어요. 일단 다행입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모레퍼시픽 2%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화장품 쪽 맞아요. 맞습니다. 현대건설 어저께 매수 들어간 우리 신규 유료회원 들어오신 분, 현대건설 바로 플러스죠. 어저께 사자마자 플러스였는데, 그죠? 2000 질렀어요. 일단 플러스 출발입니다. 자, 오뚜기는 약간 약세 출발이네요. 어저께 더 질러라 하고 싶었는데 장이 안 좋아서 참았습니다. 장이 안 좋았는데 건설 남북 경협은 좋은 거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사라고 한 겁니다. 매수의 이유는 다 있어요. 현대건설 갈때 됐어요.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현대건설 복수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으로 손실 나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손절하고 다시 타이밍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손절하고 난 다음에 LG 생활건강으로 10% 먹었고요, 삼성전자를 먹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손실난 부분 손절하고 다른 데 들어가서 먹고 다시 타이밍 나올 때 복수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건 좋은 매매법 아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세 체크 한번 하죠. 1번 눌러 예이야. 자, 코스피 0.38 상승, 코스닥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88 상승. 일단 양호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 잡히는데, 아, 코스피에서 좀 들어와라.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아, 좀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하면, 오늘도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든데. 일단 프로그램,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 초반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벌게요. 다 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바이어도 빨갛고 다행입니다. HLB 생명과학 1.2% 일단 상승하고 있고요. 유독 벌건 데는 없고요. 골고루 벌겄네요. 다행입니다. 아, 진짜. 제가 방송한 이후로, 아, 최고로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먹은 대로 잘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타이밍이란 게 있는데,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매치가 탁탁탁탁 떨어지면 그게 베스트 트레이딩이 나오는 것인데, 자꾸 해외에서 이슈가 나온다든지 북미 하노이 그죠? 캔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타이밍이 한 번씩 어그러져 가지고요. 조금 힘듭니다, 사실. 마음이. 그러나 마음 다잡고 똑바로 다시 잘 해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려는 하지 마시고요.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0.2. HLB 생명과학도 뭐 그만. 아모레퍼시픽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양호한 편이네요. 1.6% 상승.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오뚜기. CJENM.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20만원 깨면 안 되는데 20만원 깼기 때문에 모양이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밑으로 처지면 안 좋은 모양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모든 이평선 위에 두는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쪽 강하고 엔터 쪽 오래간만에 매수세 들어온 것 같고, 자,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또 양대 시장 또다 매도세 전환했습니다. 음식료도 나쁘지 않고요.
엘님 들리십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 나오고는 있는데 20억, 30억이거든요. 크지 않아요. 아무리 퍼스픽 매수 사인 날렸습니다. 19만 500원. 중국 관련 화장품 들고 가야 돼요. 주도주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침 바쁘신가? 답이 없네. 여기 저점 깨면 안 되는데 60일을 지켜야 돼요. 미친다 미쳐. 자, 들리면 1,000원을 올리세요. 아씨, 막 간다. 아, 시장가로 보통 사는데 조금 올랐다 싶어서 한 호가 코 바로 밑에 호가 되는데 아, 체결 안 되고 날아갑니다. 19만 500원에 대놔라 그랬거든요. 여기 체결 안 되고 날아가요. 날아간다는 건좀 그렇지만. 자, 여기 저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 이게 매수세가 빨리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근데 큰 걱정할 건 없는 게, 이 매도세가, 그죠? 여기, 그죠? 시총 상위 지금 IT 쪽에, 조금, 나오는 금액이라면 별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긴 아닙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약간 매도우이고, 하이닉스가 약간 매도우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라 본다면 큰 무리는 없는데, 자, 제약바이오도, 빨간불은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가져야 돼요. 제약바이오 많이 쉬었거든요. 야, 아무래도 퍼스픽 나른다, 야. 참. 아무래도 퍼스픽이야.
HLB 생명과학이 지금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좀 강한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날라야. 사! 딱 하고 난 다음에 올랐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500은 안 아껴야 되는 건데. 차. 그죠? 500은 아끼려다가 날라갔어요. 2000원 넘게 날라갔습니다. 제이님, 메시지 뭐라고 남기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야, 이거 하나 케미칼 이것도 많이 빠져 지금. 기관 외국인이 양대 시장 매도 넣어 봤습니다. 코스닥 거의 강박권으로 밀려버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0.65% 상승 중인데 코스닥 시총 상위는 대체적으로 빨간데 그죠? 화장품 관련이 유독 강하고요. 아무리 퍼스픽 가지고는 있어요. 우리 가지고는 있는데 신규 회원한테 포트 같이 편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 잘 잡았는데 아쉽습니다. 체결이 안 되고 가가지고요. 그렇다면 하나 오늘 그거 배웠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위에서 매수하는가 보다. 매수 타이밍인가 보다. 그거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결 안된거 어떡하겠습니까? 여기. 반등 위에 눌려줄 때 따라 들어가는 거. 하나 키니까 너무 많이 빠져. 반등 넣으면 오늘 아니더라도 반등 넣으면 적당히 청산할 겁니다. 좀 사이드 종목이긴 한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오뚜기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등 나오면
되는 부위고. 시장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필요한데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IT 전기전자는 아직도 약간 약세 국면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시총 여기 비교적 상대적 하이인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비교적 강세고 조선주 낙폭 심한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입니까? 조선주 좀 들어오고요. 나머지 뭐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면세점 강세고요. 바이오도 코스닥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강세 출발하는 듯 하다가 지금 혼조세입니다. 수소차 게임주 약간 강세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강세 업종은 화장품, 면세점 관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현대건설 주력입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오뚜기. 오뚜기는 주력은 아닙니다만, 오뚜기. 지금 음식료 쪽이, 약세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도 편입해 갑니다. 야, 셀트리온 쳐져요. 셀트리온 쳐집니다. HLB 생명과학이 같이 쳐지면 안 되는데.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이오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HLB 생명과학은 일단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일단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는 현재 플러스권이고, 자, 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약세인데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봅니다. 오뚜기는 75만 2천원만 넘으면 돼요. 그럼 여기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기가 내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 환율 약간 밑으로 쳐졌어요. 일단 양호. 오뚜기 추가합니다. 자, 매수 사인 드렸던 오뚜기하고는 모양 괜찮아요. 현대건설도 반등만 하면 문제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세 더 줄여야 됩니다. 섬유호복이 비친 거 아닙니까? 음식료 쪽이 괜찮아요. 지금 보면 농심이 다시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오뚜기도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셀트리온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고지를 많이 했는데 밑으로 처집니다. 바이오메드는 여기 지지권이긴 하거든요. 야, 휴젤 같은 게 이게 딱 매수 오늘 타이밍이긴 한 건데 3% 올랐어 지금. 이게 가는 놈 가고, 그죠? 못 가는 애들 못 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가는 애들은 그나마 추세가 좀 유지됐던 애들, 못 가는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 좋게 갔던 애들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도 뭐 추세 깨졌으니까 좀 비리비리 하고 있잖아요.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그나마 상승 추세에서 확 무너져서 그렇지 지금 리바운드 한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선물을 던졌다 샀다 하면서 지금 장을 완전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선물 1126계약 던지다가 그죠? 800계약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싹 당겼어요. 일단 위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피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조금 집중된 매도세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시총 상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현대차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위로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밑에는 그래도 조금 벌거스름하고 여기 중간에 좀 푸른 데 있긴 있습니다만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신라젠 막 그만한 상황이고 비교적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양호한 편인데 코스피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 체크리스트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야,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 저점을 깬다면 2135 여기 라인도 위협받는 거거든요.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코스닥도 726 라인 여기 안 깨고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빠르게 플러스권 전환하고 있고요. 자, 오뚜기 강하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흔들흔들하니까 제가 지켜보는 한 열몇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거의 플러스거든요. 신라젠 포함해서 한네 종목 정도가 퍼렇고 나머지는 뻘건데 같이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퍼시픽은 화장품 관련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 같이 가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하도록 하죠. 자, 해외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선물 지금 양호한 편인데 0.23% 0.28%로 상승 중인데 추가로 상승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10시 반에 중국 어떤지 체크 좀 하시고 자.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매도세 양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매수세로 빨리 좀 전환해서 반등 강하게 좀 나와야 좋다. 그 부분 좀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기관 외국인 매도세 좀 많이 잡히는 것 같다. 여전히 아직까지 해외 시장 혼란한 그런 장세에서 우리나라 자유롭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위 분들에게 방송 많이 홍보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 무료 방송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내용 알차다고 좀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상처 탈출 핵심 필사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고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